우리는 계속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고 제가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2장은 하나님의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대로 겸손하여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주제로 계속 빌립보서 2장은 내려갔고, 이제 빌립보서 3장은 그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 돼서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과 그 관계성 안에서 성장하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지식이,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지식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죠? 그거보다 훨씬 더 알고 싶은 것은 그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저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이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상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고 정말 예수님께서 최고의 보물이 되는 그런 마음을 바울이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죠? 그걸 계속 그런 주제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 바울에 대한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알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교만하게 그저 바울이 이야기할 수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제 다시 이 중점을 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저 내가 정말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그 중점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점은 겸손하게 아직 목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그죠? 그 인정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목표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열정으로 계속 목표점 말하기 힘듭니다. 목표점으로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어프시에다고 고마워하는 그런 이제 그 바울의 그 중요시 여기는 게 이게 세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12절 13절에도 이렇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죠? 내가 뭐든지 잡으려고, 그죠? 10절에 말씀한 그것이 내가 지금 잡았다는 말이 아니다. 그죠? 계속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14절에도 그런 말이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바울이 아주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바울이 3차 여행을 통해서 그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죠? 그죠? 그 큰 도시마다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했는데도 아직 바울은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거기 아직 도달했다는 것이 아니다. 나도 아직 너희들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 나다. 그냥 헛된 말로 그런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죠? 우리가 뭘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그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내가 아직
그죠? 이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학을 가서도 학사를 하면은, 아, 내가 아직 많이 알구나. 학사 딱 하면 그런데요. 그죠? 빈깡통이 시끄러운 것처럼. 그죠? 그죠? 예. 근데 석사를 또 하다 보면, 석사하고 나서, 아, 내가 몰랐던 게 많네. 그죠? 근데 박사학위 해보면은 내가 정말 안 게 많이 없었구나. 예. 근데 우리 별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그냥 눈으로, 아, 별도 많이 있네. 망원경 같은 거 사서 보면은 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허버 텔레스코 같은 거 가서 보면은 정말로 그냥 갤럭시, 애프터 갤럭시, 그게 얼마나 별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온전하심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앞에 있을 때,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도 그냥 헛말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아직 돌아왔다 안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 그죠? 그 자기가 인생 마지막에 그 디모데에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근데 15절에 가서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내가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 보면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기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바울이 그래도 꽤 난 사람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비교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한 발자국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보기에 내가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다 하는 것을, 그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분들에게 격려가 되며, 그죠? 그래서 한 배 탄 사람처럼 우리가 함께 다 주님께 달려가자라는 격려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요, 이 3차 여행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잡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거기서 재판 받는데 그 대제사장이, 그죠? 이게 사도행전 23절에 대제사장 아니나야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죠? 그래서 쳤어요. 예. 근데 그래서 치고 나서 그럼 바울이,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그러면 입밤 맺었으면 입밤을 딱 해가지고, 아니면 피하든지, 그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아십니까?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시로다. 영어로는 더 멋있습니다. God will strike you. 예, 그죠? God, 거기, 그거를요, 우리 영어에서 욕하는 것 중에서, God,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게요. 예. 때리고 심각한 해악이나 부상을 입히다. 그런 단어를 바르고 있습니다.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열받으니까, 그래서 옛날 그 학기 확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욱하는 게, 한국 사는 게 비슷한 건가? 예, 예. 예수님 말씀은 다 지나가고, 그죠? 예? 그죠? 이 아직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한 말도 없이 죽으셨어요. 짧게 일곱 마디 하시고, 그죠? 어쩔 때는 헤롯한테 가서는 막 한 마디 안 했어요. 그죠? 예. 그랬는데, 바울은 한 대 딱 맞으니까, 갓! 그죠? 완전 욕하는 겁니다. 이거, God will strike you. 겁나지 않으세요? God will strike you, you whitewashed wall.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 많이 온전하시고, 하나님 많이 거룩하시고, 하나님 많이 의로우시고, 우리 그 나머지 우리는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물론 성장하고, 물론 그저 한 발짝 밑에 있고, 다 그렇지만, 정말 10층 위에 옥상만 해도 밑에 가잖아, 밑에서 보잖아요? 그럼 누가 큰지도 안 보여요. 누가 키가 큰지. 그죠? 30층 올라가면은 안 보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면요, 아, 사람도 안 보여요. 이렇게요. 예? 근데 그 높은,
그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위에서 사람들을 볼 때 뭐 차이 나겠습니까? 그거요? 예? 달에서 지구 보면은 뭐 에베레스트가 보입니까? 예? 안 보여요. 다 그냥 하얗게 파랗게 녹색 좀 이제 보이는 거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우리는 다 임퍼펙트하기 때문에 그죠? 뭐 우리가 임퍼펙트한 것을 인정하고 그죠?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그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정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꾸 인정하고 우리는 자꾸 앞으로만 가게 하고 그게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가 겸손해질 뿐 없어요. 당연하게 겸손해야 돼. 겸손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보기에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지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그죠? 나아지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 해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디서 내가 명함을 내놓습니까? 명함 못 내놔요, 우리가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고 뭐 내가 뭐 아 교회 가서 손 들고 구원 받고 뭐 내가 나중에 그 신앙생활 5년 10년 해보잖아요. 그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추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업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시켜 주시고 그죠? 물론 나도 그게 노력하는 게 좀 있긴 있죠. 제가 이제 나중에 말하는 건데 근데 거의 다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정말 그 제가 옛날에 그 미 몬스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비디오 보여주셨냐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 코미디 하는 사람이 너무 웃겨요, 그 사람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파티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미 몬스터라는 게 항상 있대. 미 하는 사람들이 좀 있대요. 예, 그래서 뭐 파티 가서 내가 아, 나 저번 주에 그 사랑니 두 개 뽑는데 여기 아팠어. 그러면은 내가 말을 딱 끝나는 순간 분명히 누가 야 넌 두 개밖에 없었냐? 난 네 개 있었어 야. 난 네 개가 다 옆으로 해갖고 다 임팩트 해갖고 망치로 막 빡빡이고 그거 내 두 개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코미디언한테 너무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미 몬스터들은 그 말을 쫙 그 빈틈을 보는 거예요. 빈틈이 있으면 무조건 자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죠? 예.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세계 사람 중에서 8명만이, 예, 달에서 걸어본 사람들이 있대요. 예. 달 날아가갖고, 달에서 걷는 사람 8명이 있었대요. 근데 he said, I would love to be one of those persons. 그래서 파티 가서, 뭐 어떤 사람들이, 뭐 미 몬스터리 있고, 누가 있고, 막 얘기하면은, 그냥 참 뜨긋하게. 내가 I walked on the moon. 그러니까 그죠? 뭐 누가 뭐 거기 앞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내가 뭐 독일 가서 아우도반 가갖고 뭐 램보기니 갖고 쌩쌩 달려고 하는데 폴리스 티켓 한 번도 안 받고 있는데 I walked on the moon. 그만 거기야.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뭐 내가 뭐 램보기니가 있던, 그죠? 뭐 모라코에 내가 뭐 맨션이 있던. 명함을 내가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랑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내놓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겸손하네요. 아직도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고 있지 아니하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하겠어요? 반은 내가 지금 옆에 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있었는데 내가 누구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뭐 하버드 나갔고 뭐 그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그거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옆에서 있는데 아무 얘기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 자랑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만 은혜를 더 구원하고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해야지 나도 성장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성장하고 모두 다 그죠? 정말 예수님처럼 닮아질 건데
우리가 겸손해지고 정말 그죠? 정말 스스로 우애에 의로워지지 않고 정말 말씀으로 정말로 더욱더 예수님을 추구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죠?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들 격려해서 그죠? 정말 같이 우리 야 앞으로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죠? 그런 격려하는 사람이 꼭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추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리더십도 이런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력 주는 거예요. 뭐 리더십을 말해서 내가 말을 거세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야, 기도해 줄게. 그죠? 그게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고, 그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아직 겸손하게 아직 목표점에 도달했다는 그죠? 말을 좀 이상하게 됐네, 제가 아직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 두 번째는 그 이제 어쨌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못 올라간 나무 쳐다보지 말자. 예, 그럴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는요. 예, 이제 못하는 거니까 그냥 대충 가자.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다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에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죠? 14절에도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추구한다. 하나님의 관계성을 추구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현실에 만족하여, 그죠? 이 단어가 진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안주하고, 안주한다는 단어가 있습니까? 예, complacency라고 얘기해요. 예. 그냥 아무 앞에서 앞으로 가지 않는다. 게으른다. 예, 그죠? 소극적인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 거기 도달하지 못할 거니까, 그죠? 그냥 포기하자. 그냥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다. 물론,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는 만족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는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선전을 봤는데 렉서스 선전이었습니다. 그 렉서스 선전이 어떤 사냐면은 차잖아요. 렉서스가요. 근데 이게 어떤 미싱하고 차를 이렇게 딱 끼어안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차를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이제 이 말보 같은 거를 그 차에 바디 파트가 있잖아요. 바디 파트에다가 탁 올려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바디하고 바디 만나는데. 그러니까 우회를 뭐라고 하죠? 본네타? 그 이제 후드. 후드하고 그 옆에 패너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걸 탁 놓고 차를 이렇게 딱 돌리니까 이 구슬이 그걸로 쭉 타고, 예, 이게 쭉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바디 파트를 조립할 때, 그 탈러런스를, 그 레버를 정확하게 해갖고, 그 간격이 뚜렷하게 똑같아요, 이렇게요. 그렇게 순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렉서스는 또 그 안에도 그 뭐냐, 사고 나면 팍 터지는 거 이렇게? 예. 에어백 그 터지는 부분은 다 금딱지로 안 돼요, 그분요. 왜? 전기가 잘 통해야 돼. 금이 제일 잘 통하잖아요. 그래서 사고 났을 때, 어쩔 때는 이게 안 터지잖아요, 그죠? 이게 에어백이 터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렉서스 선전하는 것 같네. 그죠? 예, 뭐 BMW, 벤츠 같은 거 다 그럴 거예요. 그죠? 예, 선전이 이렇게 멋있게 나왔어요. 예, 뭐 로열티 같은 거 하나도 안 받습니다. 저는요. 예, 근데 그만큼 그죠? 아주 근데 렉서스 그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마토가 뭐냐면 Passionate Pursuit of Perfection, PPP예요.
그 내가 그거 딱 듣고 옛날에 와 완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인 게 패션에 열정 있는 그죠? 패션에 펄스 추구하는 그 퍼펙트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열정 있는 추구다. 예,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여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소극적인 신앙생활 대충 응? 갈 때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런 열정 있는 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계속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정말 그 정말 그 이 사진을 그리는데 이 말로서 근데 어떤 사진이냐면 표대 상 그게 뭐냐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정말 우리 이 표대라는 것은 그 마라톤 오늘 샌루이스 마라톤이었는데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서 그저 그 풀 마라톤은 그래서 캔슬을 버렸대요. 하프 마라톤만 한답니다. 그건 다 끝났을 거예요. 예. 제가 2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잘했어요, 그때요. 한번 해보니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표대라는 게 맨 마지막에 꼬링 하는데 딱 이렇게 두 개서 딱 지나가고 그리고 이 상 받는 것도 그 이기는 사람한테 상을 주고. 예. 이 글로 이 쓰는 그죠? 그림 그리는 게 이 운동가들을 위한 거예요. 그 바울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그 편지를 쓰 많이 봤나 봐요. 지금처럼 우리 뭐 NFL 풋볼 보고 뭐 축구 보고 하잖아요. 많이 봤나 봐요, 바울도.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이렇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그죠?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는 방향 없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이제 박설 얘기하는 겁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죠? 이거 운동하는 그런 거를 예를 많이 써서 여러분 운동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그죠? 굉장히 그 트레이닝을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뭐 텔레비 볼 때 와, 막 덩크할 때 막 날리면서 막 덩크하고 막 그죠? 뭐 무슨 운동 축구하는 사람들 그죠? 박지성이 뭐 보통 사람들은 7km 뛴다는데 얘는 뭐 12km 뛰고 막 그죠? 얼마나 잘 뛰길래 그죠? 막 그냥 그렇게 많이 뛰고 그렇게 많이 왜 그만큼 훈련을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운동 그죠 경기 딱 시합 들어가면은 그죠? 아주 어려움 없이 그죠? 그 90분 동안 딱 뛰고 그러는 것이에요. 예? 그 우리 레슬링 하이스쿨 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몸무게 하려고 막 그 가베치 백 쓰고 막 뛰어댄 거예요. 막 아무것도 안 먹고. 왜? 몸무게가 딱 맞아야지 그 매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땀 쫙쫙 빼고 뭐 5파운드 그다음에 몸무게 딱 재고 나서 막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이제. 예. 축구하는 것도 제가 하이스쿨 때 축구도 하고 그 대학교 때 축구하는 맨날 뛰라 그래요. 막 토할 때까지 뛰는다. 근데 코치가 이렇게 얘기해요. 막 그리고 누가 한번 안 뛰다가 막 뛰면은 막 토하잖아요. 누가 확 토하면은 누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만 뛰겠다. 토하고 또 뛰래. 저 앉아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코치한테 좀 개겨요. 코치 우리 축구인데 축구공 차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예, 그러면은 코치가 꼭 항상 그래요. 예, 축구 게임 할 때 누가 몇 명이 축구공을 갖고 있네요. 하나잖아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니네들은 뛰어. 완전 그냥 토 나와요. 예. 그 진짜 맨날 뛰어요. 아니 2시간 계속 뛰어요. 운동 하나 공 한 번도 안 만져보고. 왜 그만큼 훈련이 돼야지 축구 경기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먹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코치가 얼마나 그랬대요. 여자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아주 그냥 별 얘기 다 해요. 예.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말 그만큼 우리가 투자 그죠? 정말 운동하는 이게 어떤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로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죠? 우리 어쩔 때는 그냥 뭐 조기 축구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올림픽 가는 그런 운동 선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올림픽 가는 선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거. 그죠? 야, 내 몸을 훈련시켜서 내 몸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운동가를 얘기하는 것이요, 지금. 신앙생활은 그런, 그죠? 신앙적인 운동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정 아니겠습니까, 그게요? 열정과 열심과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현실에 만족하고. 우리 어쨌든 노엘하고 AJ가 공부하다 보면 맨날 뭐라 그래요? 아, 아빠 너무 어려워요. 뭐. 그러면 항상, 야, 내가 네 나이 때는. 그죠? 예, 그죠? 내가, 야, 나도, 야, 공부, 하이스쿨 때 공부했지, 대학교 나왔지, 대학원 갔지, 그 다음에 신학교 갔지, 공부할 건 다 했어. I pay my dues, it's your turn.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은근히 격려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안 해도 돼. 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어쨌든 우리가 20년, 30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막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촥 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슬라이딩. 슬라이딩해서 그 나중에 홈플레이트까지 샥 무사히 그냥. 그죠? 근데 딱 갔는데 아직 안 갔다고 생각해보시죠. 아, 슛. 그죠? 그게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만든 믿을 때 예수님 너무나 많이 사랑해하고 예수님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그죠? 성경책 막 그냥 밤새도록 보고 기도 맨날 하고.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래요. 옛날에 맨 처음에 설교했을 때는요, 맨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의자 하나 잡고 딱 누가 여기 앉든지. 예? 그죠? 정말 그런 열심히 했는데 뭐 목회가 10년 하보니까 주여 이 줄 앉은 사람들 예? 20년 오니까 여기서서 주여 우리 주. 예? 어떻게 해요? 점점 그런 열정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이게 새해진다는 것이에요.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열정, 그런 열심. 우리가 정말 그런 현실에 만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안주하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열정을 허락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어쩔 때는 이 실패로 말미암아, 예, 실패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 만약에 그 신앙생활이 뭐 기어박스라고 하면 중립에 놓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옛날에 실패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그저 모든 중에게 딱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아 그냥 포기하는,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잖아요. 그죠? 딱 작심 3일도, 작심 3초도, 그죠? 딱 일요일이 돼갖고, 일요일이 되면 이제, 아, 뭐, 성형 공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했는데, 뭐, 한 3일 동안 자겠죠. 4일도 뭐, 딱 이제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5일, 6일부터 그냥 딱 포기해버려요. 다시, 그죠? 복귀해서, 다시 일어나서, 그런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추관, 그죠? 쫓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못 움직이게 막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누구기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 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못한 것들,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포기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많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 실패를 통해서 남들에게 격려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남들에게 정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정말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미래를, 그죠? 뭐 그냥 좌우에 절대 좌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해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로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죠? 자기가, 아, 나는 이렇게 옛날에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데,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몇 명 죽였고, 몇 명 감옥소에 보냈는데, 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치? 예. 그랬다면, 그죠? 누가 이, 신학성경 13책을 씁니까? 그죠? 진짜로
자기의 실패 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설교 이렇게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은 날, 그죠? 누가 설교했든지 제가 설교하고 나서 안 좋아서 집에 가면은 마음이 딱 이렇게 다운되고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항상 이게 생각나요. 맞아요. 에이, 오늘은 거의 다 지나갔지. 내일은 또 오겠지. 그죠? 그런 또 격려를 하고 또 앞으로 올라가고. 그죠? 넘어졌으면 다음날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요, 실패만 우리를 못 움직인 게 아니라 성공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야, 내가 이 정도 왔기 때문에. 그죠?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하자. 사람들 챔피언십 딱 이기고 나서 하는 게 뭡니까? 막 파티 가고 막 그런 거잖아요. 한국 애들은 안 그런데요. 한국 애들은 뭐 LPGA 이기고 나면 가서 또 연습한대요. 또 이기려고. 계속 앞으로 움직이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공도, 그죠? 실패도, 그죠? 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승리는 오늘 승리를, 그죠? 개런티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그죠? 그 하루의 그 떡은 어제의 거리고 오늘의 하루의 떡은 오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만큼 성공했든지, 얼마나 많이 실패했든지 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죠? 앞에 있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재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전혀 앞으로 가는데 지장이, 되지 말라. 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그 요새 뭐, 그 에벤져 그 영화 나왔잖아요. 그죠? 그 영화, 이렇게 트레일러 보면은 그, whatever it takes.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whatever it takes. 그 완전 그리스도요 그 인들이 쓰는 말인데 업어갔어요 걔가. 예, 그죠? Whatever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whatever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남자들이 얼마나 여자들만 쫓아다니겠습니까? 투자 많이 하잖아요. Pursuing, 그죠? 근데 딱 결혼하고 나서는 Pursuing 안 해요. 근데 그 남자들이 Pursuing 안 해서 나쁜 사람들인 게 아니라 이제 Pursuing 했기 때문에. 그죠? 이제 she's mine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돈 벌어주는 게 이제 그 롤이 바뀐다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예, 이제 옛날에는 너를 추구하고 너를 이제 딱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죠? 너를 위해서 이제 돈 벌어주는 거. 그죠? 남자분들 다 그러잖아. 그런 마음으로 일가잖아 우리가, 그죠? 예, 좋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 거기서 그것만 하지 말고. 예, 그죠? 돈만 벌어주지 마시고 계속 와이프들을 추구해야 돼요. 예. 제이슨 잘 들었지? 지금만 와이프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쫓아가다니고 다 이렇게 펄스윙, 그지? 펄스윙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한국 분들은 세대 차이 저도 잘 못해요, 근데요. 예, 근데 그 시간은 잡아놔야 돼요. 할 수 있도록, 그죠? 시간은 잡아놓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그, 뭐, 와이프 시간 비는 날, 딱, 그죠? 4시간, 3시간 딱 잡아놓고, 자기야, 이 시간에 아무것도 잡아놓지 마. 우리 너랑 나랑 밥 먹으러 가자. 그죠? 딱 가서 밥 먹으러 가서, 숙제 좀 해놓고, 그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숙제하는 거 질문 10가지 딱 써놓고, 그죠? 그건 그런 게 물어보고, 이게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뭐 연애 못 했을 때 뭐 인터넷 없었겠지만 연애 잘하는 책 같은 거 많이 보고, 동네 형들한테 물어보고 막 그렇게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한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100번, 1000명, 1000번 I love you 해도 애들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딱 보여야지만, 얘를 보여야지만 애들이 아, 엄마, 아빠가 저렇게 나를 사랑하구나. 그걸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엄마, 아빠가 100번, 1000번 그저 나 너 I love you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저 말로 해 100자 둘이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제가 애들을 위해서 책 다섯 번은 정권은 읽었거든요. 예, 거기 그렇게 다 써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달 한 번씩 하는 거.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그죠? 어렸으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네. 나 시간 만드니까 그렇게 만들어. 그래, 만들어. 목표를 세워놔야지. 그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했는데, 목표도 없이. 그냥 박싱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wishful thinking.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죠? 예. 딱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성공이든지 정말 실패든지 whatever it takes, 그죠? 우리가 앞으로 자꾸 가야 되는 것이고 정말 그 우리가 뭐 은행 갈 때나 뭐 은행 가서는 많이 안 기다리는만 뭐 닥터스 어포먼트 갈 때 많이 기다리잖아요. DMV 갈 때 기다릴 때 그 어떻게 해요? 꼭 책 같은 거 갖고 다니고 누구랑 어포먼트 때도요. 좀 사람들이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럼 책 갖고 다니고 왜 빈 시간에 책 보는 거예요. 빈 시간에 기도하든지. 빈 시간에 말씀 보든지 정말로 그 빈 시간 없이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항상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one thing I do, 예? one thing I do. 얼마나 이게 포커스가 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너무나 예수님을 추구하는 이 한 일이 진짜 제일 중요하다. 아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레이저는 어떻게 만듭니까? 빛을 포커스하면 레이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레이저는 정말 뭐 다 뚫어요. 아시죠? 무기도 만들고 레이저 갖고요. 레이저 갖고 나중에는 퓨전 그 뭐 그 에너지 만드는 것도 만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가 파워풀합니까? 포커스된 사람들, 집중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집중된.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그 폈다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 관계하는 거. 그죠? 우리가 정말 여기 이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처럼 진짜로 예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어떨 때는 사람이 그래요. 뭐, 아이, 여기서는 못할 거. 우리가 천국 가서는 자동으로 될 건데. 예, 기다리면 되는 거지 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화 나오면 애들한테 야 우리 DVD 나오면 보자 그죠? 넷플릭스에 나오겠지. 예, 그죠? 요거도 먹어요 애들한테요 그런 말 했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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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영화는 뭐 그죠? 뭐 이건 어쨌든 영화는 한 번 봐서도 아까운 영화 그거는 뭐 넷플릭스 기다려도 되지만 좋은 영화는 어떻게 해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근데 그게 10년인지 20년인지 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거를 경험하고자 지금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갈 수 있는 만큼 내가 바울이 가보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많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설교 딱 여러분 듣고, 아, 추구해야겠다. 아,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허락하, 형님께서 그게 너무나 크게. 그죠?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있잖아요. 예, 보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보물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죠? 다시 거기다 감춰서 자기 있는 거 다 팔았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값어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바울의 진짜의 보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보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주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열정, 그런 열심 허락해 달라고. 그죠? 그런 기도, 열정이 매달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죠?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암으로 그저 암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탈출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너의 믿음에, 그죠? 이제 믿음에 더할 것이 쫙 나옵니다. 믿음을 더해서, 우리가 믿음 위에 더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위에 덕을 이렇게 많이 쌓아야 된다, 훈련받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너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더함으로써 이런 훈련을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의 열매가 더욱더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죠? 내가 믿음, 그러니까 믿음 위에 우리가 뭐 더 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덕은 이 NASB 보잖아요? Moral Excellence라고 나옵니다. 예, 덕이니까 도덕 그런 뜻이에요. Moral Excellence. 예, 그저 흠 없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걸 더 해야 된다. 훈련시켜라. 지식. 그죠? 빈 시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간 있으면 책 보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바울도 마지막 편지 쓸 때, 그죠? 마가한테 외투하고 책 갖고 오라 그래요. 그죠? 내가 너무나 배울 게 많기 때문에 책 갖고 와. 그런 얘기 했어요, 바울도요. 바울은 얼마나 이게 책까지 쓴 사람인데 책 갖고 오라 합니까, 여러분? 그죠? 웨이스트 한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잠도 잘 되지만, 예, 그죠? 예. 정말 웨이스트 할 시간, 낭비할 시간이 하나도 없고,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처럼 닮고 예수님을 열정으로 본받는 사람으로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우리가 고마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고마워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12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읽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죠? 예,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잡힌 바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지 않겠습니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한테 사랑으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예, 영어로 보잖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Christ has made Paul his own. 내가 너는 내 거다 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죠? 나는 예수님 거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추구한다 라는 뜻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죠? 그런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내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죠?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관계 안에서는요, 꼭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관계 안에서는요, 꼭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 없는 그 사랑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이 움직이지 않는, 그죠? 이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가 꽉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진리라. 그죠?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그죠? 뭐라고 쓰십니까? 그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거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요. 그죠? 그리고 이 2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고 심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도록 그 능까지도 우리한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께 잡혔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죠? 내가 예수님한테 확 잡혀버렸나? 우리가 어쨌든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누가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 안에 어떻게 해요? 사로잡히잖아요. 여자분도 남자분이 한턱 쫓아다니니까, 아 그래 가자 오케이 그러고 이제 그냥 어쨌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셨습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음성으로, 야 너는 내 거다, 그런 음성 들으셔서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저는 이제 하나님 겁니다. 나도 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용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한 일에 용서를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다는데, 내가 뭔데 용서를 안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그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에 회개하고, 내가 그냥 지금까지 코스팅하고 있었는데, 그냥 지금 대충 하고 있었는데, 대충 하지 않고 바울이께서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주님을 아는데, 주님을 닮아가는데, 그죠? 정말 그냥 간판 걸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추구해야 되는구나. Whatever it takes, 그죠? Moving, keep moving forward. 실패하더라도, 성공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 고마워하고요. 아직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아직 우리가 목표점에 한참 멀었구나. 하지만 열정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맨날 시간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목표점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응?